서울 도심 한가운데 백제의 적석촌. 과거 이곳은 한강의 지류로 인해 물길이 돌아가던 곳이라 석촌리 같은 고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고분을 구성했던 돌들은 시간에 의해 퇴락하여 지대의 이점에 의해 모여든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하고 생활의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은 그대로 남겨져 후손들에게 2000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대한 단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석촌, 돌마을. 오늘 다녀온 곳은 석촌동 고분군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남아있는 수많은 백제 유적들은 70년대 강남 개발로 많은 수가 멸실되었습니다. 당시 위례성으로 알려져 있던 몽촌토성은 개발의 참나를 피해 현재도 발굴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풍납토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메이푸 발굴 과정 속에서도 왕도로서의 증거들이 수천, 수만 건이 쏟아지며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반면 과거 세거지로서의 조건인 유물산포지, 성곽, 고분군 중 고분군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당시 왕릉원이라 생각되던 석촌동 고분군은 이미 고분군으로서 인지되던 상황에서 민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적석총을 이루었던 석재들은 신압으로 사라져갈 때쯤이었습니다. 백제는 쌍성을 구축했습니다. 항상 수운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도성을 꾸렸고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왕릉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동구와 광진구의 면한 줄기를 한강으로 알지만 과거에는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이던 시절 이쪽 줄기가 본류였습니다. 깊이도 4-5m로 훨씬 더 깊었으며 초입에 있는 삼성동 토성, 삼국사기의 사성으로 유력한 관방체계가 시작되는 개연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개로왕 21년 9월, 서기 475년입니다.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살해되다라는 기사에 웅리하에서 큰 돌을 가져다 덧너를 만들어 아버지의 뼈를 묻고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데 사성의 동쪽에서부터 숭산의 북쪽에 이르렀다. 과거의 지형을 보면 잠실섬과 탄천을 중심으로 한 석천동 남쪽은 해발이 10m에 불과해 잦은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마침 인근의 유일한 성곽인 삼성동 토성에서부터 저지대가 시작되니 빌딩숲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청담 배수지공원에 삼성동 토성이 있었고 탄천을 따라 제방이 이어지다가 대진 근린공원과 삼전역, 석촌호수 서호를 잇는 제방이 있었겠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남쪽으로 열린 협곡은 정확하게 신갈과 연결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용인은 과거에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신갈에 밀집한 특히 용인 보정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유물산포지와 고분군은 이곳이 백제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방향만 다를 뿐 사비의 수도 구조와 근본적인 형태가 동일합니다. 다만 석촌동 고분군의 입지는 평지에 면한 구릉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근성, 활용성이 높은 토지는 후손들의 손이 닿기 쉽다는 뜻이었지요. 석촌동 고분군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봉분이 훨씬 넓은 지역, 특히 동쪽 구릉 사면 전체에 걸쳐 있었습니다. 석촌초등학교를 지나 송파 사거리까지 자연지형을 따라 수백 개의 고분이 밀집해 있었지요. 수백 년을 영위한 장소이니 왕과 왕족들의 고분은 당연하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형인 다섯 개의 봉분을 마치 산과 같다 하여 비교적 최근까지 오봉산이라 불러왔다는 것과 몇 장의 사진이 남아 그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3호분, 바로 옆에서 보면 거대한 적석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드론으로 보면 바로 드러나지요. 밑으로 도로와 그 아래로는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남은 것이 다행인데 1983년 도로공사로 이미 기단부가 잘려나갔던 것을 이형구 교수님의 노력으로 겨우 살려낸 것입니다. 현재의 정비된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운데 교수님은 포크레인 삼날에 찍혀간 백제인들의 유골들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지요. 적석총 내부를 흙으로 한 것은 백제식,
안과 밖을 모두 돌로 하면 고구려식입니다. 그 와중에 3호부는 고구려식입니다. 가장 크고 고구려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어쩌면 백제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주인공이었을 3호부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성 시기를 미루어 이 걸출한 고분의 주인공은 근초고왕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연이어 있는 4호분과 2호분은 내부를 흙으로 한 백제식입니다. 특히 4호분은 앞에서 언급한 계로왕이 부친의 무덤을 조성하고 제방을 쌓았다 라는 기사의 주인공인 비유왕의 무덤으로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1호분이 있는데 민가로 인해 기단부만 남았으나 두 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진 쌍분입니다. 흥미롭게도 북분은 백제식, 남분은 고구려식입니다. 2015년에는 1호분과 2호분 사이에 동공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지요. 긴급히 시굴과 발굴 조사가 이어졌고 그 사이로 새로운 고분이 나타났습니다. 초대형 적석총이 마름모로 연접되어 있는 구조로서 발굴 지역에서 확인된 것만 30기가 넘는 고분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금제 귀고리 같은 장신구와 토기, 철기류와 중국제 자기 이외에도 특기할 만한 유물들이 많은 수가 동반 출토되었지요. 일부러 파손하여 매장한 가야계 토기, 대롱옥, 칠기, 그리고 8호 적석묘, 11호 적석묘, 1호 매장을이부, 4호 매장을이부, 7호 매장을이부, 6호 연접부 등 수많은 곳에서는 화장인골이 나왔습니다. 특히 1호 매장을이부에서는 고온에 변형된 기와 완전체와 함께 출토되었지요. 백제는 화장과 연결되어지는 확실한 매장 풍습, 의례가 있었고 화장이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통념과 연결한다면 삼국사기의 다음 기록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침유왕 원년 9월 서기 384년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하다.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어 있었다고 하며 시기적으로 4세기를 아우릅니다. 13대 근초고왕의 치세가 346년에서 375년, 14대 근구수왕의 치세가 375년에서 384년, 그리고 15대 침유왕의 치세가 384년부터 시작되지요. 석청동 고분군의 고분들은 3세기 말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나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의 시작이 고구려라는 증거가 되지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백제 건국이 기원전 18년이니 마한의 연속성과 교차되어 그런 것인지, 고구려와의 교류가 지속적이었다는 뜻인지는 인근 삼곽들과 고분들의 발굴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납토성의 축조연대가 기원전 1세기까지도 올라가는데 외려 백제가 하남 유래성에 정착한 것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라 풍납토성의 기원을 마한에 두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마한의 소국 중에 백제국이 등장합니다. 비교적 유물이 충실하게 나타나는 석천동 고분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 사실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방이동 고분군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신라가 조성한 고분군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요. 석실분이기 때문에 백제 것이라면 웅진천도 직전에 조성된 고분이고 5세기면 고구려, 6세기 이후라면 신라로 수렴될 것입니다. 방이동 고분군도 대부분 건물 아래 있습니다. 특히 두 고분군 사이의 가락동 고분군은 한양 아파트 자리에 있었지요. 토강묘인 1, 2호분은 2, 3세기 백제 것으로 보고 행정구역상 가락동 고분군이지만 실제로는 석촌동 고분군의 일부이지요. 그런데 3, 4호분은 4, 5세기입니다. 그중 3호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신라 토기와 백제 석실이 공존하는 대형의 고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후대의 신라인이 백제 고분을 사용했다든지 백제에 귀부한 신라인이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이동 고분군도 석실분 특유의 도굴 취약성으로 남아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 조성 주체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백제 조성과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성설로 나뉘어 있으며 역시 신라 토기가 발굴되어 제사형설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라설이 좀 더 우세하지요. 1500년 전 우리 문명의 초기 묘제는 현대 문명의 이기가 밀집한 강남 도심지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발굴은 계속되고 있지요. 고분군에서는 새로운 화장 유골이 발견되어 우리 정신세계의 한 부분을 밝혀내고 있고, 어느 재개발 현장에서는 삼국시대의 주거 유적과 도로 유적이 발굴되어 우리 역사의 무게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 비슷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땅과 그것을 영위하는 인간의 습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또다시 이곳에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고 다시 후손들이 우리를 발굴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 후손들이 문화적 연속성을 가지는 우리의 후손이기를.